당신 전 전학관 바로 이곳에 있다. 면턴장 전학관 황제. 안녕하세요. 면턴장 전학관 황제예요. 자, 오늘 만난 사건은 바로 헬로카봇 신제품 아이언트 올스타 그리고 모반 올스타 최초 파는 사건이요. 지금부터 그 사건적으로 출동합니다. 사건자로 고고! 자, 보면은 여기 모반 올스타가 새로 나왔대요. 가격은 할인해서 28,800원. 자, 모반 올스타는요, 이제 모반이라고 나왔잖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합치하는 거. 레이저 카고와 레이저가 만나면 모반은 변신. 이러는데, 이렇게 합치하면은, 이렇게, 합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세히 봐야겠네요. 안에는 큐브식 X 전용 큐브 XQ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올스타 15번째 시리즈예요. 모반 이게 레이저고 이게 카고네요. 이게 모반이 합체된 게 모반이고요. 레이저 카고 합체하면은 모반 펜싱. 그리고 QCX 전용 QPEG 있는데 QCX에 XQ를 넣은 후에 QCX 이 부분을 돌리면은 캐릭터 음성이 효과음이 난대요. 여기도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보니까 2024년도 6월 나왔던 신제품이네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37개월 이상이니까 4살부터 바꿔낼 수 있고요. 초일화 컨트롤 컴퍼니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자,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안에는 모반 1대, 무기 2개, 모반 SQP 1개, 사용자면 3자리 들어있고요. 레이저는 빠르고 날카로우며 감정 기복이 없는 빈틈 없는 완벽주의자고 레이저 카고는 호흡이 척척 맞는 레이저 싱글이에요. 그래서 싱글하게 덩쳐 너무 큰데 이 작은 애가 뒤에 와서 엉덩이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합체해서 오버이 된대요. 레이저건과 머신건 오버는요 레이저건과 머신건으로 상대의 진영 을 회집고 다니며 적을 혼을 빼는 능력이 뛰어나라 라고 한대요. 생긴 거는 약간 무슨 건담이 나오는 짐처럼 생겼네요. 짐 짐보단 조금 낫네요. 이런 총이 약간 건담스럽긴 한데요. 실제 모습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실제 모습인데요. 옛날 모반은 색깔이 좀 더 차분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 메탈릭한 느낌으로 번쩍번쩍 변형이 됐고요. 보니까 클리어 재질을 몸속에다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메탈릭한 이런 은색 같은 거 많이 넣어주고 여기가 레이저가 들어가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밑에는 빨간색인지 약간 주황색 같은 다홍색 이런 부분이 있고 팔이 엄청 얇은 편이네요. 그래서 몸통에서 팔이 좀 얇은 편입니다. 눈은 아까 제가 짐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보면은 약간 고글 쓴 것처럼 바이저 같은 거 쓴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는 노란색으로 그냥 칠해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또 노란색이 다 안 칠해졌네요.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올스타라서 이제 이런 클리어 재질이나 이런 메탈릭한 느낌을 더 살렸다 이건 것 같아요. 큐브식의 X, 이 큐브팩도 들어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올스타인데 왜 큐브팩식의 X가 들어가지? 신기하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아이언트 올스타. 아이언트 올스타는요, 할인해서 82,700원. 아이언트 올스타는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트럭인데 파워크루가 6대가 탑승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로봇을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데 약간 소처럼 생겼죠. 머리가 소처럼 생겼어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2번째 올스타군요. 아이언트 올스타. 자, 여기 6대 파워크루하고 아이언트 로봇이고요. 장소에 변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한다
이건 똑같고요. 저한테 로봇 변신한다. 아니 이 똑같은 걸 뭐하러 자꾸 똑같은 거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딱서야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2024년도 6월 나왔던 신제품이고 중국에서 만들었고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뒤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안에 아이언트 1대, 카보크로 6대, 아이언트 무기 1개, 카보크로 장비가 6개, 투명 파츠 러너 2개, 스티커 1장, 사용성 3장이 들어있대요. 그렇군요. 무기가 어떤 무기일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 걸까? 아, 보니까 이게 올스타라서 카보크로들이 지금 클리어 재질이에요. 몸이 일부가 클리어 재질이라서 예전하고 다르네요. 실전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모두 탔을 때 약간 크리스탈처럼 생겼어요. 투명 클리어 재질이라서 그렇고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미어 변신. 카리스마가 있는 엔지니어 카봇. 철도 전미하고 꼼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카봇. 어깨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와 시간 정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와, 레이저 무기는 그렇다 쳐도 시간 정지 능력이 있으면 거의 무적 아닌가요? 트럭 형태일 때는 차 안에 크루 엔지니어 팀을 태우고 다니며 위급한 상황에서 풍부한 과학 지식과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크루 엔지니어 팀을 총지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한번 실제 모습을 볼게요. 실제 모습을 보면은 몸통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재질까지는 아니네요. 아닌데 색깔 좀 쨍한 색깔, 좀 더 선명한, 좀 진한 색깔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은색을 많이 넣었네요. 은색을 많이 넣었고, 이거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은색, 뭐 메탈릭 느한 느낌이 들은 것 빼고요. 얼굴에도 은색이 들어가고 흰색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연두색, 연두색 눈은 별로네요.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문 안쪽을 은색으로. 은색이랄까? 은색 맥기로 이렇게 메탈릭으로 해줬고요. 얘네 들으면 안 보이지? 크루가 안 보이네요. 크루가 보고 싶었는데 크루가 안 보여서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지? 얼굴을 보니까 진짜 톱처럼 생겼네요. 옛날에 무슨 게타 로봇 중에 이상하게 생긴 합찬 로봇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튼간에 별로네요. 아니 이거 안쪽에다가 메탈릭을 해봤자 뭐해, 그죠? 바깥쪽에 해야지. 얘는 몸통이 왜 얘가 중심인데 얘는 클리어 재질 안 써주고 왜 예를 들면 크루만 클리어 재질 써줬죠? 아, 무기가 여기 있군요. 검 같은 게 하나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저는 오늘 봤던 것 중에 추천한 것은 바로 5번입니다. 5번은 클리어 재질도 많이 써졌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언트는 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어디일까요? 바로 토이 플러스 축전점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사건 연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건 연장으로 고고!